누군데? 누구야? 누구세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안 들려. 대답 안 했잖아. 응? 진짜?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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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방이. 여기 남자친구야 혹시? 차? 설마요. 설마요. 엄마. 엄마 삼촌 왔어. 삼촌. 삼촌? 삼촌 왔어.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은 정장원이란 동생이고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일하던 동생인데 힘들 때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동생이에요. 물건 가져왔어. 물건? 반갑지 않은 손님이구만. 뭐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온 걸까? 어, 무서워라. 뭔데 무섭지? 뭐가 뭔데 무섭다 그래? 삼촌이 가져온 저 온 몇 개야? 600개 한 박스밖에 안 됐네. 장학교. 응? 만데. 아니 뭐야? 뭐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생활용품 포장 조합이고 생계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 뭐 일거리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 이거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하고 같이 살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걱정이야. 걱정이야, 진짜. 한 개 포장 시 버는 돈은 3원이고 한 달 평균 80만 원을 벌고 있어요. 3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아, 너무 힘들겠다. 아, 저 한 박스에 그럼 600개면은 저 한 박스에 해서 1,800원이에요? 네. 아, 너무 적어. 그러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3시부터 사면서 1,800원 부는 거야? 네. 한 사람당 600원인데 그럼? 6남매를 키우려면은 아우 너무 적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돼서 못 받고 있고 두 번째 남편한테는 정해진 딱히 양육비가 없어요. 판결을 못 받은 거예요? 판결은 한 명당 뭐 얼마씩 준다고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네. 일을 한번 하면은 한 서너 달 그러니까 그 한 달 벌은 거 가지고 서너 달을 살아서 줄 게 없다고 해요. 애 넷이면 넷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한 명당 50만 원이라고 치면 4명이면 200이고 어? 그걸 왜 안 봐요? 야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다 이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어 얼마나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빠듯하겠다 진짜. 이번 달도 적자가 나게 생겼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오면. 다른 일 찾아본 거 없어? 다른 일을 찾아도 이런 일이 없지.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왜 못해? 첫째 낳기 이전부터 갑상선이 있어서 일을 조금 힘들게 하면 많이 지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이틀? 많이 하면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약 먹어요? 아기 수유 때문에 현재는 네. 수유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안 좋은데 저게 굉장히 금방 지쳐. 그러니까 과로하면 안 돼요, 저 병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야? 애들 보험. 이거 줄일 수는 없어? 줄일 수가 없지. 최소한의 거가 들어가져 있는 거야. 그 보험 안에. 그래도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는 없나? 보험을 줄이면 병원비는 어떻게?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이 안 나와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돈 좀 주세요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답답하네. 내가 더 답답하지.
대출을 또 다 끌어다 썼구나. 저는 지금 카드 대금을 제때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이고, 하위 0%네. 아유, 어쩜 좋아요. 그 이유는 전 남편이 제 카드를 쓰게 돼서 그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서 대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뭐야. 급히 누나 것도 아니래며. 내 건 아니고 근데 어떡해. 내가 내 카드를 안 했으면 되는데 내 카드로 했으니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명의자 책임이죠. 명의자 책임. 빚 갚으라고 얘기는 해봤어? 근데 큰딸이 막 긴장을 해요. 아, 아빠 얘기 나오니까 아빠 이야기. 가끔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참 잘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돈 달라고 하면 주기는 하는데 내 돈을 받으면 그날은 전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왔습니다. 네. 아유, 아이들 학교하니까. 야, 쟤도 호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쌀 보리가 어딨어? 쌀이면 쌀이고 보리면 보리지. 아까 밀면 안 돼. 사원님. 잘 돼. 쌀보리 보리. 우와, 재미없지? 없지? 하민아,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하민이가 받아줄 걸 나보고. 하민이가 동생은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줬다 해야지. 아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한데. 뺏긴 것 같아서. 응? 저 때는 삐졌죠? 엄마밖에 없거든. 삐돌이야, 삐졌죠. 아이고. 호빈. 오. 저 정도면 좀 심한데, 응? 남편이 아이들을 많이 때리고 그냥 일상이 매였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저렇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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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이들도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아이고. 아, 똑같이 하는구나. 있을 것 같아. 저런 거 보면 또 그 상처가 또 되살아날 거잖아요. 근데 누나 생각에는 하빈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효빈이가 하빈이를 때렸잖아. 그거는 안 좋은 행동이라고 알려준 것 같아. 다 큰 어른 같아. 차분차분 설명해 주잖아. 하빈은 효빈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돼. 알았지? 은혜 씨가 엄마 노릇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제가 해야 될 일을 은혜가 다 도맡아서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묵묵하게 또 하고. 은혜가 왜 이렇게 시원찮아? 참 열이 복이면 나도 막 떼쓰고 그럴 텐데. 은혜가 첫째 딸이라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밥도 준비해? 야, 저녁 땐 또 요리사까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보다 은혜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하네. 집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랑 엄마밖에 없는데 하빈이가 아직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전역하는 걸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우 근데 기특하다 진짜. 되게 든든한 큰딸이다. 네. 아유 계란을 아유 거의 뭐 한 판을 다 쓸 판이야. 손이 커. 아니 손이 큰 게 아니라 식구가 몇인데. 어 7시니까. 아 뭐, 단백질 보충은 지대로 하네요. 아우 시원하게 그냥. 그리고 저때 저 통조림햄이 또 얼마나 맛있을 때예요. 혜연이 앉아서 밥 먹어. 밥 먹어. 이제 김 하나씩 놓고 깻잎하고 이렇게 장아찌하고. 근데 애가 저렇게 많으면은 또 정신이 정말. 없어요. 애기가 두 살이니까. 어,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 니 심지어 왜 이렇게 조용해? 대화 한마디가 없네. 애기들이 원래 보통 막 조잘조잘 막 뭐 쓸데없는 소리라도 막 하는데 정말 밥만 먹네. 순아 학교 생활 재밌어? 굳이 말해야 돼? 아이고 다 말을 안 하네. 애들이 다 그래 다. 뭐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돼? 아 왜? 그냥 이것저것 얘기해도 되지 않아? 못 말하게. 사춘기인 것 같아. 어, 그냥 대화하기 싫은 거야. 아무리 사춘기라도 저 정도면 좀 심한데? 응? 뭐야, 두 개나? 썰렁해 줬어.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하면 안 돼? 싫어. 아들, 조금만. 야! 그냥 벽 대고 얘기를 하네. 어. 역시. 역시. 그냥 내가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나?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그러는 건지. 태민이에게 말을 걸면 걸수록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관되게 이 집의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를 안 하려고 다 그래 다. 첫째 다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말을 하기 싫어하지? 사춘기 다 그런 건가? 지금 제가 몇 살이라고? 17살이요. 17? 네. 사춘기 지나갔을 것 같은데? 뭔가 엄마하고의 소통에 뭐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응.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해. 싫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싫어. 저럼 짜증 엄청 날 텐데. 왜?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어. 왜? 싫어. 왜 싫은데? 그냥. 그냥이 어딨어? 나는 얘기하기 싫어. 쟤 왜 싫은지도 얘기하기가 싫은. 와, 저럼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큰 벽이 있네. 난 지금 엄마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엄마를 전부 용서한 것 같아. 용서? 왜, 뭔데?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골이 깊어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아직 전부 용서 못했어. 뭘 용서한 거야? 아들한테 뭘 잘못했나? 나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미안. 아, 뭔 큰 상처를 받은 게 있나 보다. 엄마랑 딱히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도 아직 저한테 사과를 안 했고 그러니까 용서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조금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오는데 엄마가 느닷없이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그 아저씨가 막 때린다? 그랬으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상처가 있네요, 분명히.